제가 결혼하고 살이 순간적으로 많이 쪄서 한 2, 30kg 쪘거든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런 챌린지가 있다는 거 듣고 이번 기회에 빼서 아기도 둘이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했습니다. 좋은 제품이니까 엄마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 한번 하지 않을래요? 그러더라고요. 어버이날 선물로 저를 그걸 해주겠대요. 무엇보다 이제 사이가 대금을 내주다 보니까 악착같이 했죠. 회사 동료가 먼저 시작하고 있었고 점심을 혼자 먹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사 동료가 저보고 그 비용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제가 뭐 한번 시작하면은 진짜 물불 안 가리거든요. 저도 이제 올해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나이가 제가 갱년기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갱년기가 온다 한들 제가 무슨 변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배가 나오고 몸무게는 변화가 없는데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딱 그 타이밍에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가 뜬 거예요. 제가 원래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바리스타여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제가 아침 출근해서 거의 밤늦게까지 퇴근을 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집에 야식을 계속 먹었거든요.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옷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다들 어리니까 이게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타이밍에 살 좀 빼자.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니까 일단 살을 빼자 해서 도전하게 됐어요. 직장생활을 우선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고 친정엄마가 연세가 있으신데 가끔 돌봐드리고 방송통신대학 학생입니다. 집에 퇴근해서 가면 7시예요. 아이 밥 차려주고 나면 가서 잠깐 바이크 타고 바이크 타다가 이제 다 먹었으면 이제 치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운동하는 거 보고 진짜 저희 막내 같은 경우 엄마 대회 나가냐고. 50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어른들은 살 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어요. 예전에 입었던 치마를 입고 여봐라 지퍼가 안 올라간다. 그러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가족들이 엄청 지지 잘해주셨어요. 제가 까먹고 사진 안 찍으면 사진도 미리 같이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의 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늦게 집에 들어오고 그러면 나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같이 세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팀에 도움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저녁에는 사실은 제가 1시간 정도 걸었었어요. 근데 살이 안 빠져서 함께하는 파트너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걷는 거리와 시간을 물어보더라고요. 4km 정도 걷는데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그럼 그 거리를 걷는 시간을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km를 45분이면 걷게 됐어요. 웨이 프로틴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정량으로만 챙겨 먹다가 아 그러면 웨이 프로틴을 자주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팀원들과 함께 웨이 프로틴을 진짜 하루에 대여섯 번씩 섭취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들이 들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생각할 만큼 운동을 했거든요. 28일 다이어트 하는 동안 평균 걸음수를 체크해봤어요. 그랬더니 24,000보가 나왔거든요. 하루의 운동 루틴을 보면 10km, 12km 정도를 매일 뛰고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딱 요거 세 개만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좀 지쳤을 때 턱걸이를 좀 했었죠. 헬스장 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밖에서 런닝머신보다는 밖에서 뛰는 걸 좋아하고 기계로 하는 것보다 맨손으로 하는 걸 더 훨씬 좋아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더 좋거든요. 이제 엄마가 우리끼리 내기를 하자 1등한테 10만원 몸무게로는 엄마도 제법 많이 빠지셨는데 신랑은 근육이 많이 올라간 상태여서 체지방률이 엄마보다 훨씬 더 이제 높았던 거예요. 신랑은 10만원 10만원 20만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니다 둘이 합해서 10만원이다 해가지고 신랑한테 10만원을 줬죠. 저는 이상하게 그건 먹기가 좋더라고요. 또 먹기가 조금 거북스러울 때는 저기 단호박 쪄서 냉동실 넣어놓고 한쪽씩 넣어서 같이 갈아서 마시면 또 좋고 또 바나나도 반 개씩 넣어서 갈아서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점심 일반식은 방울도마도나 양배추 쪄서 보리밥만 해가지고 한 두 수저 정도 해서 그렇게 먹었어요. 자전거 타기 두 시간 정도.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아이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신랑이 또 당직이나 야간일 때 없을 때는 그 달달한 초콜릿이나 이렇게 바닐라 라떼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땡길 때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때 그거 참을 때 아이들 음식 해줄 때 냄새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냄새 때문에 한 입만 먹고 싶다라는 그 충동이 강했는데 한 번 먹으면 입 터질 것 같다 해가지고 참았어요. 저는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평소에 안 먹던 떡부터 해서 다 생각나더라고. 피자 뭐
치킨, 햄버거, 족발 막 다 있었어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한 3주차부터.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은 떡볶이요. 근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제가 먹고 싶었던 그 떡볶이의 맛이 아니어서 아, 이제는 내 몸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를 이미 인식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했었는데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아예 목표를 갖고 좀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사이에 거의 10kg 가까이 쪘거든요. 이 옷도 예전에 결혼식에 때 입었던 예복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이 옷을 선택했던 것도 있어요. 청바지가 예전에 입었던 게 차곡차곡 쌓여질까요? 이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제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목표 없이 살더라고요. 아기랑 같이 키우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한 달짜리지만 정하고 하니까 또 삶이 풍요로워졌던 것 같고 또 와이프랑 운동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으니까 서로 응원한다고 해야 되나?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첫째는 제가 이제 몸이 가벼워져서 본인이 느끼고 또 사이즈가 줄어서 옷도 안 맞던 게 맞으니까 좋고 사진을 보고 느끼고 세수할 때도 벌써 이게 이랬던 게 손이 이렇게 작아지는 그 느낌이 와요. 와 몸이 무거우면은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거든요. 확실히 활발해지고 성격도 명랑해지고 직장 그 친구도 언니 전보다 너무 밝아져갖고 좋다고. 정신적으로 맑아진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하기 전엔 좀 반신반의하는 면이 많았는데 제품이 좋다는 것도 이제 깨달았고 만족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좋고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더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건강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오랫동안 잊고 살지 않았나. 결혼 전에는 이제 다른 타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이제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몸이 나빠지는 걸 느끼잖아요.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모든 영양을 이제 몸 안에 채우면서 굶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들지 않게 건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28일이 한 주 한 주 목표가 있고 아니면 하루하루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마음 먹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팀을 짜셔야 된다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혼자선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에이 그래 다음 달에 하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4월에 그래서 포기를 했거든요. 꼭 팀을 짜셔서 으쌰으쌰 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재미를 붙이고 나면 그 다음도 또 도전하실 수 있어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70 넘어도 저는 할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왜 살이 찔까?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신체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운동을 했는데 안 빠진다는 거는 밥맛 좋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건강관리를 위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조금 힘들게 땀 많이 나게 그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건강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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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